다시 뛰어오르라. 시작. 다시 뛰어오르라. 아멘. 할렐루야. 계절이라는 캠퍼스에 생명으로 충만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이날, 소망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인생의 무더위를 식혀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충만의 생수를 마시게 하시사 아주 뱃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흘러넘치는 은혜와 능력으로 생수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농구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운동 이런 걸 많이 좋아하지 않는데 이 농구를 보면 참 재미있어요. 농구는 골을 넣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정확한 슛이 중요합니다. 슛. 그러나 슈팅만큼 중요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기술이 있습니다. 골이 되지 못한 공이 딱 튀어오를 때 그 공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잡아내는 기술입니다. 다시 잡아내기만 하면 다시 슛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선수들은 리바운드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해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의 경기와 같습니다. 그 경기에서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은요, 사면초과가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면초과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패했다고 시선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향해서 막 뛰어오릅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 동안 우리도 많이 실패하고 많이 넘어지고 많이 낙심했습니다.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던지 오늘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서야 돼요.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다. 오늘 일어서야 돼요. 오늘 보면 시편 13편은요.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10년간 도피 생활을 하던 중에 지은 시입니다. 이 시는 시편의 종류 중에 하나인 비탄시입니다. 이 비탄시는 고통과 위기를 만난 시인이 자신의 상황을 막 탄식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간감으로 나아가고 결국 응답을 확신하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끝마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쓴 다윗도 처음에는 낙심하고 탄식했지만 그의 시의 결론은 그 모든 낙심을 탁 뛰어넘어서 확신의 리바운드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가 막힌 그 인생의 상황 속에서 다시 비상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두려움에서 확신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두려움에서 확신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안연합시다. 어디에서? 두려움에서 확신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본문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오늘 1절 2절 말씀이에요. 시인은 지금 여기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러나 내게 다가온 현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지만 그의 대적들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는 위치에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기가 막힌 현실을 다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몇 번 했습니까? 네 번을 외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지금까지도 어렵고 참고 있는데 사망의 물결이 목까지 차오르는 갈급한 상황인데 정작 하나님의 그림자도 발견할 수 없는 아주 기가 막힌 상황을 쏟아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현실에 그 기가 막힌 것을 막 쏟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의 탄식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특징을 발견합니다. 시인의 부르짖음은 불신에서 나오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원망과 불신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나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향한 확신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체조 종목 중에 띔틀 높이뛰기 아십니까? 해보셨죠? 높은 허들을 뛰어넘기 위해서 선수는 빠른 속도로 팍 달립니다. 그리고 허들 바로 앞에 있는 그 발판을 딛고 높이 날아서 탁 뛰어넘습니다. 와, 신나죠? 이처럼 상대된 자는요, 인생의 고난의 허들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탄식하며 확신으로 도약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은 계속 시인을 피해서 숨으신 것처럼 계속 도망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은 계속 하나님 얼굴을 찾습니다. 계속 하나님 얼굴을 찾아다닙니다. 돌고 돌아도 여전히 주님 앞에 있으려고 합니다. 돌고 돌아도. 네? 왜 그렇습니까? 햇빛보다 더 밝은 주의 영광이 비춰질 때 어둠은 물러갑니다. 아멘. 빛 가운데 어둠은 물러가요.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빛 자체입니다. 여러분 속에 오늘 어둠이 물러갑니다. 아멘. 선과 악의 실체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나를 두루사 고통받는 자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십자가의 고통과 죽으심을 앞두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자신들과 함께했던 선생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몹시 두려워하면서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가니라. 주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해내지 못한 일을 베드로가 해냈어요. 누가요? 베드로가 해냈어요. 뭐를 해냈습니까?
모르려 단 한 번의 설교로 하루에 3천 명을 회개케 하고 복음을 팍 받아들였어요. 베드로는 3천 명이 울고 회개하는 것을 보면서 아마도 옛날 예수님과 식사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다 떠올랐을 거예요. 맞아. 그때 예수님이 내게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셨어. 그 말이 정말이구나. 정말이구나. 나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나를 붙들시고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다혈질이고 행동만 앞세던 베드로, 어리석은 대답을 하던 베드로가 아니라 사람 낳는 어부 복음으로 영혼을 인도하는 주님의 부흥의 지팡이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2000년 전 내가 하는 일도 너도 할 것이요. 아멘.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는 주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그럼 과연 우리는 삶 속에서 이런 믿음의 부흥, 주의 이름으로 삶을 변화시키고 불가능을 뛰어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품기보다 세상에 주는 소리, 사람의 소리, 사단이 속삭이는 그 유혹에 속아서 쉽게 절망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요, 고통과 환란이 있으면 주변에서 찾아요. 주변의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주변의 하나님. 그래서 톨스토이는요, 사람은 희망에 속기보다 절망에 속는다. 희망에 속는 것보다는 절망에 속는다. 스스로 절망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속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이 했던 생각했던 말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했던 생각, 말 이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믿음의 말, 믿음의 생각,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이 더 많았지 않았습니까? 심리학자 하워드 가드너는 비범성의 발견이라는 책에서 부정적인 경험의 그 위험성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하루에 다섯 가지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다른 한 사람은 하루에 다섯 가지 부정적인 경험을 합니다. 이런 경험의 차이는 마음과 감정 그리고 신체에 긍정적인 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서 9개월이 지나게 되면 앞에 사람은 1300가지의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뒤에 사람은 1300가지의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어서 모두 2600가지의 경험이 차이가 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 하는 말들,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행동했던 것들은 하나의 경험을 남아서 경험을 넘어서 시간이 갈수록,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부정적인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경험들은 인생길에 여리고성이 가로막을 때 인생 항해하는 동안
불어오는 염려의 바람소리 앞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낙심으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 부정적인 것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 치료가 돼야 돼요. 아멘. 예?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은 낙심으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주님은요 우리에게 믿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얘들아 믿는 자가 되라. 뭐라고요? 시작. 어떤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교회 뜰만 밟지 말고 얘들아 믿는 자가 되라. 절망의 경험을 선택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일하며 주 안에서 큰 소망을 가져라. 그걸 원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비록 우리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 항상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시작. 임마누엘. 임마누엘로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로. 그분은 오늘도 곁에서 도우시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가 최악의 길에 걸어가고 있어. 와, 재주고 있어. 근데요, 하나님 안 떠나셔. 결국은 하나님 그 믿음의 자리를 인도해 주셔. 예? 전 요즘 그런 걸 경험해요. 반드시 믿음의 자리, 자기 자리로 오게 돼 있어요. 넘어지지 않도록 제 길에 들어섰어도 하나님의 의의 길 막 충고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셔요. 저는요, 여러분한테 인기 끌질 못해. 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안 돼요! 막 야단치거든. 야단쳐. 그거 누가 좋아하겠어? 그러나 결국은 아버지 자리로 오게 돼요. 아멘? 그거 하기 좋겠어요. 아름다운 말로 사랑한다 하고 다 해주고 얼마나 좋겠어. 아니에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 길로 갈 때 붙잡아 숨자식이 빨리 와. 빨리 와. 여러분 속에 지금 거짓 영 악한 것이 역사하면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서라도 아버지 앞에 바로 세워야 돼. 그거는 내가 역할을 하는 거지 세우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나는 통로야. 하나님 오늘도 일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3층에도 하나님 바라봅시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두려움을 붙들고 있던 손, 불가능을 붙들고 있던 손을 딱 뻗어서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붙드세요. 하나님을 붙들 때 진정 안전함과 편안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오늘 실패의 과거를 불가능이라고 이름하는 현재를 뛰어넘읍시다. 아멘, 아멘. 그러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품옷불에서 지키신 여 임마누엘 하나님이 물과 같은 시험에서 불과 같은 고난에서 구원하시고 믿음으로 견고케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을 삶으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가 막힌 인생의 상황 속에서 다시 비상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해야 할 행동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시작. 누구 하나님? 다시 한번 누구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뭐하라고? 뭐하라고? 부르짖어야. 부르짖으라. 소리만 내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함으로. 본문 3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다시 한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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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께 탄식하던 시인은 이제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그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그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그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란 말은요 당신과 약속을 맺으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 당신의 백성과 약속을 맺으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여호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특히 내 하나님이여 할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엘로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과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엘로힘. 시인은 원수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기막힌 고난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창조의 능력과 권능으로 모든 인간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어려운 사정을 알아주시고 내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부르짖고 부르짖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자, 그럼 시인이 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인이 먼저 나를 생각하사 내게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했어요. 나를 생각하사 내게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말은요 시각적으로 어떤 대상을 주목한다는 뜻이고 응답하다라는 말은 큰 소리로 말씀을 보내신다는 뜻입니다. 아멘하고 받으세요. 주여 나의 삶의 상황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 주옵소서. 바라봐 주옵소서. 내 귀와 마음의 창을 열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응답의 목소리로 내게 들려 주옵소서. 라고 구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창을 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광야 속에서
나를 접으러 갈 때, 인생이라는 잔치 속에서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가 당황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처럼 주여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라고 자기 자신만의 해결책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내 삶의 정황을 들고 주님께 나갑니다. 주님께 나갑니다. 주께서 내 삶을 주목해 바라보게 하고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기다려야 돼요. 인도에서 가난한 자를 섬겼던 테레사 수녀에게 어떤 교수가 찾아갔습니다. 삶이 힘들고 너무 복잡해서 테레사 수녀에게 상담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수녀가 묻습니다. 그래, 어떤 기도를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저의 인생이 너무 복잡하니 무엇이든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아주 명료함을 주시라고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그러자 수녀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 기도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명료함에 대한 집착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려놔야 합니다. 내 삶에도 당신처럼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한순간도 명료한 적이 없었어요. 내게 붙을 수 있는 것, 가진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앞길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을 때 하나님, 이 힘든 시험이 언제까지 갑니까? 언제 끝납니까? 분명히 보여주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하고 명료한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더 믿는 것임을 아십니까? 내 하나님을 더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분명한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항상 기도의 해막에 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좋은 땅이긴 하지만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뭐 같다고 했어요? 메뚜기와 같다고 절대로 할 수 없다고 부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칼렙은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것일까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친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는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여호수아는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추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막 충만했던 거예요. 네? 나는 기대가 돼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만의 기도의 해막을 만드십시오. 아멘. 그리고 시간을 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주님께 믿음으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의탁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와, 생각해보자고요, 여러분. 완전 죽었어요. 죽었던 이 죄인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고요.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1초 1분도 잃어버리지 마세요. 응? 그 하나님께 시간을 정하고, 시간 정하지 못하고, 뭐 내가 그냥 잠깐 책상에 앉았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전지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이거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단순한 이거 한마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께 믿음으로 부르짖으면, 그럴 때 뭐가 없어져? 조급함이 없어. 조급함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축복의 나의 것으로 취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믿습니다. 또한 시인은 나의 눈을 밝히소서. 누구 눈을?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이 말은 하나의 수거 같은 말로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의 겉모습을 갖추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아직 상황이 아무것도 바꿔지지 않았어도 원수들이 여전히 있어도 마치 응답받은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처럼 확신하며 그렇게 행동하겠다. 아멘. 상황은 바뀌어지지 않았어. 눈을 밝혀지고 보니까 우와, 아무것도 변한 건 없는데 확신이 와. 믿음의 말이 막 선포되어져. 오늘 그 축복 받을지어다. 옛날 일본에 무명 프로 레슬링 선수 로키 누구예요? 로키 아오키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가 레슬링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미국 뉴욕을 갔을 때 그는 일본에 살기보다는 미국에서 살겠다는 꿈을 막 품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목표를 세웠는데 첫째, 롤스로이스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 두 번째, 좋은 레스토랑의 주인이 된다. 세 번째, 자가용 비행기를 산다. 세 가지 목표를 세웠어요. 그런 거창한 목표를 세운 후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롤스로이스 자동차 판매점에 가는 것이었어요. 판매점에. 주머니에 400불밖에 없었지만 그는 정장을 멋있게 차려입어서 넥타이도 매고 이렇게 딱 차려입고 마치 차를 사는 사람처럼 자동차를 쫙 들러봤어요. 둘러보았어요. 그리고는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서 그곳 직원에게 카메라를 주면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합니다.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렇게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보면서 스스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저 자동차를 반드시 살 것이다. 나는 저 자동차를 반드시 탈 것이다. 그리고 열심히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해야겠다. 아멘. 아니 좋은 차 사놓고도 후회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믿음이 없는 거야. 환경 따라서 좋은 차도 물러가고 스스로 다 물리쳐.
그 목적을 위해서 일해야겠다. 그리고 결국 롤스로이스도 사고, 자기 이름으로 된 레스토랑도 사고, 그래서 세 개의 이 지점을 다 됐어.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전 세계 지점들을 방문하려고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나이가 100살이 되고 아내 사라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늙은 몸이었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아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은 믿음대로 응답하셨어요.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에는 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에 뭐가 있다? 상이 있습니다.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아멘. 때때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것이 내가 기대하지 못한 상황에 다가올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지만, 예? 그렇다 해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불순종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상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복 준다. 믿음이 상 주신다. 아멘. 그럴 때 모든 우연을 필연으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잘 되고 아름답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